경남에 내린 눈으로 출근길 교통이 마비됐습니다. 김해 장유에서 창원까지 3시간이 걸렸지만 제설 대책은 없었습니다. 오늘 폭설로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. 2시간 걸어서 학교로 간 학생들도 속출했습니다. 경찰의 권유로 단속에 협조한 노래방 업주가 보복을 당했습니다. 경찰이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보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.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불씨로 남아있습니다.